뭐 해도 뭐 멋있어 보여서 좋긴 한데 일단 저는 뭐그 일단 공 튀기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. 그럼 일단 한번 보면은 일단 첫 느낌이 좀 볼링 공 치고는 스페이싱이 조금은 일정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느낌이 볼링공이라기 해서 계속 공부하시면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신을 보면서 저게 왜, 저 공이 왜 가벼워 보일까, 왜 무거워 보일까,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버릇을 항상 들이셔야 돼요. 그래서 이건 갖고 온 거고. 이게 조금 지금, 그쵸, 상관없죠. 하반신만 작업해놓고 나중에 상체를 다 시켜서 작업해도 상관없는데, 만약에 정말 스토리를 넣고 싶다면은 하반신 작업할 때도 그 스토리를 좀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겠죠. 나중에 상체 켜서 이제 정말 뭔가를 완성하고 싶으시면은. 그러니까,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. 그러니까, 이걸 분리해서 작업하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. 그리고, 여기서 이제 경력자분도 계시지만은 초보자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. 그분한테는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조금 이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지만은 어려운 거 한다고 막 실력이 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. 제가 막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.